달콤한 말씀을 찾아온 꿀벌이들아 안녕! 큐티 아니에? 큐티예요. 잘 잤나요? 친구들,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줘 본 적이 있나요? 큐티는 예전에 소풍을 갔을 때 미처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 오지 못한 친구와 함께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달콤한 말씀 속으로 고고고! 도움을 주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2절, 43절, 44절 하반절이에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도록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것을 기억하나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중에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육지로 갈 수 있다고 위로를 전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먹지 못하고 굶은 사람들을 위해 떡을 나눠 주었죠.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까요? 하지만 더 센 파도 때문에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도 지금은 죄수 신분이라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라고 명령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육지에 가서 구조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꿀밭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은 왜 바울을 살리고 싶어 했죠? 네, 맞아요.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도움을 주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전하는 우리 꿀벌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날게요. 안녕!